울퉁불퉁한 팔뚝과 선명한 복근, 조각 같은 몸매를 소유한 이들의 정체는 현직 소방관들입니다. 좋은 취지에 제 뜻을 한몫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몸짱 소방관 대회를 한번 출전하게 되었고요. 서울시 소방관 14명이 방화복을 벗고 카메라 앞에 선 이유는 화상으로 고통받고 있는 어린이들을 돕기 위해서입니다. 평소 체력 관리에 철저해야 하는 직업이지만 몸을 만드는 과정은 강행군이었습니다. 110kg에서 74kg까지 살을 빼면서 힘들었지만 보람된 기간이었습니다. 소방관들의 기부용 달력 제작 같은 특별한 외도는 미국 등 서방 국가에서는 이미 보편화돼 있습니다. 우리 소방관들이 달력 제작에 처음 뛰어든 건 지난해. 2,500부가 팔렸고 수익금 1,700만 원은 어린이 화상 환자 2명의 치료비로 쓰였습니다. 올해는 수량에 제한을 두지 않고 주문이 들어온 만큼 제작해 판매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올해는 그 만 부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달력 판매가 더 많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더 많은 아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화재 현장 대신 달력 모델로 생명을 구하러 나선 소방관들. 수익금 전액은 성탄 전야인 다음 달 24일 어린이 환자들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나리입니다.